팀의 1대1 교류전. 아, 자, 이제 세 번째 코스는 10회 16분 코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스코어는 1대1로 확실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정말 치열한 매트를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이제 선취점을 이제 나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 크로키 테마 강하게 나가겠다. 연습할 때 맨날 크로키 테마 씁니다. 아, 여기 AD 테마에서 크로키 테마로 갈아타신 우리 푸르님. 자, 여러분, 크로키 테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선임은 푸르님이 무난하게 걸어갔네요. 자, 후분다 마력을 주고 80마력으로, 자, 고밀 마력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고 있지만, 만약 원하신다면 이제 3번 다중에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일단은 노력 확실히 팀을 주는 척 하면서 노리는 이 후배가 확실히 경험치가 많이 쌓이신 분들의 경험이라 재밌습니다. 자, 여기도 이건 좀 많이 내줬는데 그래도 거리 차이 때문에 일단은 유지하고, 여기도 좀 위험하거든요. 헤프님이 아비로 제껴진다. 이제 다음 여기거든요. 여기도 헤프님이 인으로 들어가려는데 푸르님이 아웃으로 잘 빠져서 잘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맵의 하이라이트는 뺑뺑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보통 뺑뺑이에서 앞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데, 이 맵이 지금 나무 키로수가 12km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뺑뺑이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아마 수월했다, 다시 챙겨졌다. 뺑뺑이 왔습니다. 뺑뺑이 왔고요. 자, 엑셀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가 이제 부스터 조절, 이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두 분은 잘 옮겼고, 여기를 위험했는데 잘 막았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 여기를 누가 이제 앞서 나가다가 하고 한 4km를 이제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8km 남은 상황에서 푸르님의 FD가 1등, 에스터님이 지금 뒤를 바짝 잡고 있습니다. 자, 한 3km 정도는 직선이기 때문에 일단 별일 없을 거고, 이제 시원도 겹쳐지는 부분에서 일단은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 긴 직선에서 여기가 이제 시원이랑 겹쳐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근데 중요한 위치에 트럭이 보자님이 잘 막았습니다. 방금 트럭의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었는데 잘 막았습니다. 자, 여기도 엑스트림이 아웃으로 빠졌어요. 여기 지금 이러면은 두 번의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두 번 있어요, 두 번. 자, 이 앞에 이제 빨코너가 나오는데 이제 좀 급격한 빨코너이기 때문에, 지금 거리 조절하는 이 여기서 확실히 보는 방법을 잘 아는 부분들이라서 넘어갔습니다. 네. 이 앞에도 지금 이제 코너들이 있거든요. 지금 다 이제 코너가 나오는데 끝나네요. 이러면서 헥스터님이 다시 1점을 앞서 나가면서 2대1로 스코어가 마무리됩니다.